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업종마다 이제 모이해킹 진단들이 다 다를 건데, 이런 범위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굉장히 많죠. 업종도 많이 있고요. 그 모든 업종들을 뭐 하나하나 다 제가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모든 또 업종들을 제가 다 경험은 하지는 않았죠. 물론 많은 곳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래도 모든 곳을 다 경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놓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좀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업종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업무들을 이제 진로를 선택했다면 제가 계속 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선배들도 아마 이야기를 하겠던데, 웹해킹하고 모바일해킹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에 지금 현재 바로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웹해킹하고 모바일해킹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이력서조차도 통과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인원들이 뭐 필요로 해서 웹해킹만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면은 뭐 한두 달 정도 또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면 뭐 좋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인력들이 필요로 할 때, 당장 필요로 한데 급할 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웹해킹하고 여러분들 모바일해킹, 뭐 웹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PHP 환경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바 환경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저희 국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자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들이 아직도 이제 자바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P 환경들이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질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개념적인 것들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모바일 해킹을 거의 하진 않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안드로이드하고 iOS 환경이기 때문에 그두 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iOS 같은 경우는 환경이 되시면은 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인터넷 강의는 다 있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도 다 공개를 했고, 여러분들이 쉽게 그걸 신청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열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냐, 그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모이해킹 할때 이제 특히 이제 웹해킹이나 모바일해킹은 다 통일합니다. OWS에서 나오고 있는 OWS의 모바일 기준도 나와 있고, 웹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워낙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이야기는 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준으로도 저희 국내에서는 요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요게 꼭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뭐 국정원 8대 취약점이나 그런 항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고서상에선 들어가는데 그게 워낙 좀 오래됐습니다. 그 항목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준으로만 하면 되는 거고, 국정원 쪽 같은 경우 8대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보고서상에 넣어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웹해킹하고 모바일해킹하는데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열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한달 만에 뭐 모든 것을 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미 다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뭐 6개월, 1년 걸려도 이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중요한 업종에 대해서만 몇개 이렇게 골라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에요. 하면서 되게 즐겼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되면서 모든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또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가 컨텐츠들을 올려서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뭐죠? 유튜브 프리미어, 이둘 중에 하나를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등록을 하실 거예요. 동의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컨텐츠를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VOD 서비스, 특히 이제 교육 콘텐츠, 제가 지금 현재 만드는 그런 교육 콘텐츠도
다 VOD 서비스의 플랫폼에서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요. 요거 무이킹 할 때도 요 사업들이 많이 큽니다. 중요하고요. 왜냐면 돈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돈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VOD 영상 서비스나 웹툰, 음악, 전자책,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 제공하죠. 네이버나 카카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해킹을 해도 되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대상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버건팅 플랫폼, 버건팅 그 현재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버그바운티라고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링크를 한번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컨텐츠잖아요.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DRM 보호를 한다라고 해서 DRM이라는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리디북스라고 하는 전자책은 리디북스라고 하는 그 앱에서만 동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DRM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키로 이것들을 인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한 것들이 이제 모이해킹 대상이 또 되는 것이죠. 여기에 컨텐츠 판매하는 그런 웹하고 모바일 해킹에 대한 것들은 공통적인 겁니다. 이 필수는 이제 공통적인 거 플러스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솔루션들, DRM 솔루션이나 그런 거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솔루션들을 이제 무력화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그 솔루션 자체를 보호하는 또한 그러한 기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솔루션들을 뭐 디버깅을 내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디버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 해킹을 나는 하고 싶어, 그러면 메모리 해킹에 대한 것들도 방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이제 모의 해킹할 때 이것을 우회를 합니다. 그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융권과 그다음에 게임 해킹을 할 때도 이거는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냐, 나를 틀릴까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의 어떤 권한들을 사용할 수 있냐, 이것도 보통 이제 웹 해킹하고 모바일 해킹하는 과정에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 그냥 일반적으로 뭐그 음악 같은 경우는 10초 미리 듣기 이런 것들 하잖아요.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이렇게 좋으면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웹툰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한뭐 1화나 2화까지는 이제 무료로 제공했는데, 뒤에 걸 보려면은 어떤 쿠폰, 뭐 이게 뭐 도토리 같은 거, 뭐 쿠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사용자들이 유료 사용자의 권한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은 무료 컨텐츠만 사용할 수 있는데 뒤에 유료 컨텐츠까지 내가 접근을 할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VOD 영상 서비스하고 웹툰하고 분명히 음악하고 전자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뭔가 그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같은 그런 컨텐츠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을 많이 이해하면은 이해할수록 바로 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인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증과 관련된 항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 그 기능 하나들을 어떻게 좀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봤냐에 따라서 다르다, 나오는 결과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과 게임 회사 같은 경우인데, 예전에 금융권 관련된 보안 솔루션도 유튜브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권과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모바일 환경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HTS, MTS, WTS 이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전부터 많이 사용했고요. MTS 모바일 기반이고 WTS 웹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데, 사실 WTS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HTS하고 MTS. 요즘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MTS를 사용하죠. 왜냐면 화장실에서도 주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숨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뭐 회사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MTS를 많이 사용을 하죠. 사용합니다. 그래서 MTS 같은 경우에는 WTS와 MTS는 이제 웹 해킹하고 모바일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지만은, 또 HTS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해킹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 해킹하고 거의 비슷해요.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버싱이죠. 요번부터 리버싱이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윈도우즈 리버싱이죠. 뭐 디버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우회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덤프를 하고 프로세스 덤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버싱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모이에킹 파트에서는 리버싱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그런 게 우리가 아까 아도 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있죠. 보안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 보안 솔루션 자체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또 기술 우회들을 합니다. 기술들을 이제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이에킹 입장에서는 모이에킹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회를 해야만이 실제 얘네들까지 여기에 대한 EX 파일들을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도 모이에킹을 할 때, 이제 모이에킹 컨설팅을 할 때, 이러한 회사,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상 있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거의 6개월 이상 감사에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보호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감사에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들을 또 우회하는 기법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면 모이에커 입장에서는 그 우회 기법들을 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야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안티 디버깅 같은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냐, 메모리와 보호를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 파일 자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독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패킹이라고 또 하기도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여러 사용을 해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술들이, 이런 패킹 기술들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우회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 여러분들 국민연금 같은 거나 국세청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들이잖아요. 근데 모이에킹 할 때 이런 공공기관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들이에요. A라는 사용자가 이제 B라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국민연금이나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여러분들 그런 증명서들을 또 이제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 증명서 자체 발급하는 서비스의 취약점들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한 이 보완을 하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우회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증명서까지 접근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만이 또 이제 인증 취약점을 이용해서, 인증 처리 비입 취약점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향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하면 할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